지금까지 이 심장을 뛰게 한 사람이 나였다. 김범 씨의 심장을 뛰게 한 주인공은 바로 문근영 씨.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를 통해 실제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문근영 김범 커플. 지난 1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두 사람의 열애 소식. 그러나 세 달 전 기자 간담회에서 두 사람의 핑크빛 기류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근영 씨를 옆에서 끊임없이 지켜주는 김범 씨. 더위를 타는 문근영 씨를 위해 얼음 스프레이 준비하고요. 이 무거운 사극용 칼자루를 들고 헤매는 문근영 씨를 대신해서 칼자루를 조심스레 넘겨받아서 정리도 해주시고 또 반사판을 직접 들어주는 모습까지 포착! 불의하신 정의 촬영하면서 문근영 씨와 김범 씨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이 돼서 확인차 소속사에 연락을 한 결과 두 사람이 최근에 좋은 감정으로 발전해서 연인 사이가 됐다고 시원하게 인정을 해주셔서 보도가 나가게 됐습니다. 한편 열애 사실이 보도되기 앞서 인터넷에 올라온 두 사람의 유럽 여행 목격담도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여행 같이 다녀왔다는 말이 있던데. 네, 김범 씨 포함해서 지인들이랑 함께 유럽 여행 지금 가게 돼요. 정말 so cool하게 교제 사실을 인정한 문근영 김범 커플 예쁜 사랑 이어가길 바랄게요. 연애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걸리지 않고 몰래 하는 겁니까? 몰래 하는 거죠. 또 다른 열애설의 주인공 바로 손예진 김남길 씨. 두 사람이 4개월째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누가 함께 드라마 상어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또 촬영이 없는 날에는 두 사람의 집이 모두 삼성동 부근이어서 집 근처에서 은밀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열애설이 좀 급격히 확산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과거 손예진 씨가 SNS에 올린 두 사람의 사진. 촬영장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는 다정한 모습들이 열애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봉한 손예진 씨의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던 김남길 씨가 손예진 씨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응원을 했던 사실도 화제가 됐습니다. 화가 났네요. 김남길 씨는 동료로서 참석해서 응원하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손예진 씨도 역시 열애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사는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럼요. 사실이 아니죠. 이번 열애설은 두 사람의 친분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는데요. 다음 작품에서도 환상의 호흡 기대할게요.